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7일 수요일의 뉴스 매거진입니다. 최근 저명한 기업인들이 생각하는 내년의 성공 키워드를 조사했는데요. 이들이 제안한 성공 키워드 중에서 단순함, 진실, 신뢰 등이 수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복잡함보다는 단순함을, 거짓보다는 진실을, 또 불신보다는 상호 신뢰를 통해서 보다 성공에 가깝게 갈 수 있다는 말인데요. 우리들 생활에도 이런 키워드들이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지구촌 소식을 묶어 전해드리는 매거진 스퀘어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브라질의 스포츠 전문지 란세의 보도에 따르면 축구 황제 펠레는 최근 한 라디오 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여권이 없는 상태에서 두 차례나 미국에 입국한 적이 있다고 말해서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펠레는 인터뷰에서 뉴욕에 도착했을 때 나는 여권이 없는 상태였다. 공항 관리들에게 이 사실을 설명하자 그들은 어렵게 나의 입국을 허용했다고 말했답니다. 이어 책임자로 보이는 사람이 펠레를 알아본 뒤 일단 입국할 수 있게 해줄 테니 나중에 여권을 보내라고 했다는군요. 펠레는 여권 없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만일 당신이 그런 경우라면 결코 미국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이다 라면서 자신이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사람 중에 하나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하는군요. 다음 소식입니다.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유럽산 자동차, 정밀기계, 광학제품의 자리를 문화사업이 차지해 유럽 경제의 새로운 성장 원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영국의 한 일간지가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EU 집행위원회 보고서를 인용해서 지난해 EU 문화사업, 문화산업 시장 규모가 3,750억 달러에 이르러서 벤츠, BMW, 복스바겐, 르노 등 유럽 지역 자동차 기업들의 총 매출액보다 두 배나 컸다고 전했습니다. EU 문화산업의 고용인구도 580만 명이나 돼 500만 명을 밑도는 자동차 산업의 일자리 수를 넘어섰다고 하는군요. 이 유럽의 문화산업이 이처럼 맹위를 떨치는 것은 수백 년 전통을 가진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지의 각종 명품 문화상품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로마 시대 유적 등 유명 관광 상품에서부터 버버리, 루이비통, 프라다 등 패션 브랜드까지 문화산업의 최고가 상품 영역은 유럽산이 장악하고 있다면서 EU 국가들은 값비싼 노동력 때문에 수익률이 저하된 제조업 대신 문화 서비스 산업 분야 개척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앞으로 영국에서 흡연이나 음주, 비만과 같이 이른바 스스로 초래한 질병에 걸린 환자는 자신의 생활 습관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공공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때 차별 대우를 받게 될 수 있다고 영국의 인디펜던트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토니 블레어 총리의 의지에 따라 내각은 국민보건서비스 산하 의료기관에서 이러한 스스로 초래한 질병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제외하는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행 국민보건서비스 규정은 질병이 스스로 초래한 것이라고 해도 이를 이유로 환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정부의 정책 전환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하네요. 정책 전환을 지지하는 의료 전문가들에 의하면 비만 치료에만 국가적으로 연간 140억 달러가 필요하고 흡연 관련 질환으로는 한 해 34억 달러가 또 음주 문제에도 비슷한 비용이 투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폭력 범죄와 교통사고 등 술과 관련된 문제로만 연간 400억 달러가 소비되는 실정이라고 하는군요. 다음 소식입니다. 심리과학 Psychological Science라는 학술지 12호로에 실린 논문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는 행위가 스트레스를 줄인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확인됐다고 보고돼 흥미를 끌고 있습니다. 논문의 저자는 버지니아 대학의 신경과학자인 제임스 코엔 교수가 이끈 연구팀인데요. 연구팀은 결혼 생활에 크게 만족한다는 기혼 여성에게 낮은 전기 자극을 주어 스트레스를 자연히 높아지도록 한 뒤 남편의 손과 낯선 사람의 손을 번갈아 잡게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남편의 손을 잡았을 때 스트레스가 즉시 그리고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이 뇌 스캔을 통해서 확인되었다고 하네요. 특히 결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남편의 손을 잡으면 이 위협 상황과 관련된 뇌의 활동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구팀은 향후 남성이나 동성 커플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또 할 계획이라고 하는군요.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다면은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이의 손이 특효약이라고 생각하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여기까지 매거진 스퀘어에 들어있는 소식이었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뉴스 매거진 계속되겠습니다. 시카고에 1년 남짓 머물면서 시카고 한인의 따뜻한 마음과 시카고의 아름다운 풍경에 감동을 받아서 그것을 사진기에 앵글에 담아 작품 전시회를 가진 분이 있습니다. 한번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조윤영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노스팍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시죠? 예, 저는 현재 노스팍대학교 미술대학 학장님 초청으로 교환교수로 와 있습니다. 예, 언제 오셨어요? 작년 3월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대학들마다 그 입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입학 그 전형 다 끝내놓고 3월 말에 왔습니다. 네. 그럼 언제 또 돌아가시나요? 예, 한두 달 후에 내년 3월 학기에 맞춰가지고 2월 중순쯤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네. 한 2개월밖에 남지 않았네요. 예. 아주 아쉽네요. 예. 네. 지금 전시회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예,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네. 지난주 금요일 12월 22일에 오프닝 리셉션을 가졌고요. 네. 앞으로 2주 동안 내년 1월 5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오프닝 리셉션 때 아주 많은 분들이 오셨다고 들었어요. 예, 100분 넘게 오신 것 같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너무나 기쁘고 뿌듯했습니다. 예, 100분이나 넘어오셨다고요? 예. 개인 전시에 100분이 넘어오신다는 거 보니 굉장히 인맥이 굉장히 상당하신가 봐요. 아니, 그냥 여기 온 지는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요. 네. 제가 지금 사람들을 좋아하는 성격이고 제가 사람을 만나고 사람들이랑 이야기하고 같이 식사하고 그런 걸 되게 즐거워하기 때문에 네. 좀 많은 분들을 알게 된 것 같고요. 네. 그것보다도 여기에 이제 처음에 서울에서 올 때는 시카고 간다 그랬더니 거기 춥다, 거기 닉네임이 윈드시티다 막 네.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네. 제가 이번에 오프닝을 준비하고 또 여러 도와주시는 분들이랑 이렇게 같이 지내면서 느낀 점은 윈드시티 시카고가 아니라 러블리 하트 시카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러블리 하트 시카고. 네. 아주 말씀만으로도 아주 가슴이 따뜻해지는데요. 예. 네. 제 가슴도 되게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래요. 예. 예. 아유,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작품이 2,000불 이상이나 벌써 팔렸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사실인가요? 예. 지금, 첫날 오프닝 한 날이랑 그 다음날 5작품이 판매가 돼서 네. 2,000불은 넘었습니다. 넘었어요? 예. 어휴, 아주 능력이 대단하신데요. 사업가 그 소질이 있으신 것 같아요. 글쎄, 뭐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는데 그 사업가의 피를 물려받은 게 아닌가 그런 그러시네요. 생각이 네. 네. 그럼 작품은 얼마나 내셨나요? 이번에 제가 서울에서 프린트 가지고 온 거는 45점인데요. 네. 전시장에서 이제 마지막 체킹하는 가운데 조명을 씌워보고 그 조명이랑 작품이랑 연결을 시키면서 디스플레이를 하다가 20점으로 선별을 해서 총 20점 작품을 네. 걸었습니다. 그래요. 네, 작품의 주제는 어떤 겁니까? Everywhere입니다. Everywhere 예. 뜻이 언제나 어디서나 이런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어디에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제가 크리스찬인데요. 네.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창조 세계에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그런 작품인 이 세계를 찬양하겠다 그런 뜻으로 네. 그렇게 졌습니다. 네. 이번에 그럼 다 시카고 풍경만 담으셨나요? 아니면 다른 곳도 같이 사진에 담으셨나요? 시카고랑 제가 친구가 워싱턴에 있는데요. 네. 워싱턴 DC에 가서 친구네 집에 일주일 머물면서 찍었던 워싱턴 풍경이랑 네. 여기 이제 교민분들이랑 만나보니까 한국을 그리워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국에 다시 가서 네. 한국의 풍경 중에서 이제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수원의 화성이 있거든요. 네. 그 화성을 찍어왔고요. 네. 용인에 가서 그 용인 민속촌 그렇게 찍어왔습니다. 용인 민속촌까지요? 네. 그럼 그 한국의 그 자연스러운 모습만 담으셨나요? 전부? 예, 한국의 자연스러운 모습도 담고 제가 전공이 그래픽 디자인이거든요. 네. 그러한 특징을 좀 가미해가지고
스캐닝해서 다시 컴퓨터로 작업해서 지금 다른 좀 환상적인 느낌이 나는 그런 젊은 감각에 맞는 그런 작품들도 첨부를 했습니다. 패션을 가져서 재처리를 하셨다는 거네요. 예, 그런 작품이 꽤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를 들면은 네. 뭐 제가 미시간 에비뉴에 살고 있는데요. 네. 미시간 에비뉴에서 시카고의 명소, 랜드마크가 되는 게 밀레니엄 파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밀레니엄 파크와 이제 그 주위에 고층 빌딩들이 이제 시카고의 랜드마크가 되니까 그 장면을 찍은 후에 네. 그거를 일단 프린트 아웃 한 다음에 네. 다시 스캐닝해서 포토샵으로 불러들여서 재처리하는 과정에서 네. 제가 이제 한국에서 왔으니까 한국을 나타낼 수 있는 칼라, 네. 오방색을 네. 입혀서 그 원래 밀레니엄 파크랑 그 주변은 건물이기 때문에 회색으로만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아주 컬러풀하게 좀 생동감 있게 그렇게 바꾼 작품들 네. 있습니다. 왠지 젊고 아주 네. 재미있는 감각을 느끼는 작품 전시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번 전시에 작품 판매 수익금 전부를 기증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전부 다 노스팍대학교에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그냥 여기에 노스팍대학교에 미술대학의 초청으로 와가지고 여기에 와서 지낸 시간 동안에 네. 정말 마음 뿌듯하게 좋은 분들 많이 만나고 좋은 경험을 해서 네. 그 수익금을 다시 그 제가 잠시 소속했던 학교에 돌려드리고 싶고 또 여기 시카고 교민들한테 받은 사랑도 많아서 그 안에 또 한국학 연구소가 있더라고요. 네. 그 한국학 연구소에 들여서 이제 한국에 시카고에 계신 한국 교민들이 네. 더욱더 이렇게 한국의 긍지를 가지실 수 있는 그러한 발전 기금으로 조성하고 싶습니다. 아, 네, 아주 좋은 데 쓰임이 되겠네요. 네. 네, 얼마 남지 않는 여기 체류 기간이지만 네. 아주 보람된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태국의 수도는 방콕이죠. 근데 이 방콕이라는 단어에 겨울에 추워서 아무데도 나가지 않고 방에 콕 들어앉아 있다는 말에서 나왔다는 우스개의 소리도 있습니다. 열대의 나라, 불교의 나라, 태국으로 한번 떠나보시죠. 한미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정열과 불교의 문화가 존재하는 곳 태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름의 나라, 투명한 산업빛 바다가 손짓하는 곳 태국 하면 전통문화가 특이하고 예술이 아시아권에 있으면서 한국인들에겐 이국적인 낭만과 또 다른 질서가 황금빛 사원 위로 햇살이 떠오르면서 저쪽 남쪽에선 수평선이 또 하나의 그림자로 관광객을 사로잡는 곳으로 방콕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맨원강 주변의 진풍경이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믿는 마음이 한결같은 사람들의 진솔한 삶과 또 신들의 사원은 유서 깊은 태국의 사도들에게 일생을 맡기며 전통문화와 서민들의 순수함이 묻어나는 생활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태국의 오늘을 지키며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또 육지의 멀미를 이기지 못해 국가의 좋은 아파트 입주권 배려도 마다하고 1개월도 안 돼 다시 수상시장으로 되돌아와 한 삶을 배 위에서 보내며 수상생활에 만족한다는 것. 또 하나의 문화를 창출하며 해변으로 유명한 파타야, 푸켓 등 쪽빛 바닷가의 남색 푸른 바다가 있어 세계인이 찾아보고 싶어하는 곳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입니다. 바나나 몇 꼭지 또 야자수 이름 모를 여름 과일을 좁은 배에 싣고 좁디좁은 배를 잘도 피해가며 관광객을 찾아 나선 수상족들의 애틋한 생활 자체만큼이나 태국은 빼어난 자연환경과 문화전통, 역사적 배경, 또 관광명소 등을 찾는 이의 추억을 되뇌이게 하며 실생활의 모습이나 내면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태국은
3월에서 5월의 하기와 6월에서 9월의 우기, 10월에서 2월의 건기로 크게 나누어지며 또 태국을 여행하는 데는 건기의 계절에 해당하는 때 떠나는 것이 아주 좋겠습니다. 태국은 왕이 존경을 받으며 불교는 국교로 정해져 전통적인 불교 의식과 사원이 대단한 우연과 지대한 관심으로 관광객들에게 다가오며 태국의 정서를 모르면 많은 손해를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원을 찾을 때 옷차림 단정치 않을 때엔 입장을 거부하거나 불손 혐의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곳이며 또 어떤 곳은 여자 관광객들은 입장이 안 되는 곳도 있고 또 법당에 들어갈 땐 신발을 벗어야 하며 또 승려들에게 말을 건넨다든지 어떠한 물건도 건넨 것을 금하며 돈도 건네서는 안 됩니다. 물론 정치에 관해 얘기하는 것도 안 되며 아무리 연인들이라 하더라도 애정 표현을 공공연하게 하는 것도 겸하고 있으니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언제나 신선함을 유지해야 하고 또 존경하고 숭배하는 사상을 잃어서는 안 되는 곳으로 전압은 220V를 사용하고 바트라는 화폐 단위를 사용하고 주요 은행과 공항에서 여행 중 사용 예상 액수를 교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고급 호텔이나 백화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은데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 수입품에 관해서는 엄청난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방콕이나 파타야 같은 곳의 호텔이나 음식점은 10%의 서비스료가 첨가되기 때문에 팁을 따로 줄 필요가 없으며 가능하면 현지 가이드의 안내에 따르면 별 문제 없이 여행을 마칠 수 있습니다. 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방콕을 잇는 철도편이 있어 간단한 수속과 또 빠른 소요 시간에 도움이 됩니다. 또 킥복싱과 닭싸움, 코끼리 쇼, 또 이 마사지, 또 전통 무예, 비치와 또 열대 음식, 수상 생활, 또 이 미얀마족 생활, 또 곳곳에 산재한 매력적인 사원, 승려와 불교, 모든 것이 관광객의 신비한 볼 것들로 다가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혹시 태권왕 이행웅 사범을 기억하십니까? 클린턴 전 대통령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유명세를 탔던 분이셨죠. 지금도 알칸사주에서는 고인의 업적을 기리는 행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태권도협회 썬리 이사장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미국 태권도협회가 어떻게 창설된 단체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 돌아가신 고 이행웅 회장님께서 1962년도에 미국에 오셨어요. 그분이 오실 때는 도복 딱 한 벌 들고 돈 1달러 들고 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1969년도에 ATL을 창설했어요. 미국 태권도협회를. 그래가지고 1977년도에 오마하 노브라스카에서 누루라고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해코를 이제 키워나갔는데 처음에는 한 10년 동안은 그 미국 사람들만 다리고 정말 ATL을 굉장히 키웠는데 10년쯤 되니까 우리 협회가 굉장히 성장하고 커지니까 이제는 우리가 한국에다가도 알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한국도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지금 살고 계시는 우리 알칸사스주에서는 태권도가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는 컨벤션 센터에 한국식 게이트와 또 정원을 설치하신다고 들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가 그 77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세계대회를 1년에 한 번씩 열었었어요. 근데 지금 10년 넘게 알칸사에서 최고 큰 컨벤션이에요. 알칸사 주나 시에서 이행웅 회장님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거기 와서 우리가 ATL 협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좋아해요. 그리고 많은 일을 하셨잖아요. 태권도를 통해서 그 청소년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삶도 바뀌어놓고 하니까 이제 알칸사에서 이분이 돌아가신 뒤에 저한테
그 주에서 이분을 위해서 뭐를 했으면 좋겠는가. 그리고 이제 그 컨벤션 센터를 지을 때에, 크게 다시 지을 때에, 그 안에다가 그 이행웅 회장님 플랙을 걸어놨어요. 사진 된 플랙을. 그러고 이제 돌아가신 그 기념으로 뭐를 해주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동상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컨벤션 센터를 그 가을에다 동상을, 만들어 놨는데, 그 다음에 또 그 컨벤션 센터 그 뭐야, CEO, 그분이 위탈을 하시는 게 2년 남았는데, 자기가 30몇 년 동안 그 컨벤션 센터에 있으면서 APA처럼 정말 그 알칸사에 많은 공헌을 한 협회가 없다고, 뭐 다른 걸 뭐 좀 해주고 싶다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한국을 좀 내세울 수 있는 걸 뭘 좀 하고 싶어서 여러 번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한국 문이 생각나더라고요. 네. 예, 게이트가. 그래서 게이트를 세웠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까 그건 뭐 자기네들 예산도 없고 하니까 좀 힘들다고 그래서 우리가 모금을 해서 우리 협회에서 모금을 하고 다른 데서도 모금을 해서 할 테니까 하겠다 그랬더니 그 성락을 해줬어요. 해줬는데 그 다음에 그 뭐야 이사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그 게이트가 너무 멋있으니까 이분들이 정원까지 다 주겠다는 거예요. 정원을 다 한국 정원으로 하든 아니면 HULD 갈든으로 하든 뭐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그걸 받았어요. 그래서 정원에다가 이제 뭐라 그러나 판 해가지고 거기다가 연못에다가 이제 분수대가 굽히드되는 분수대를 지었어요. 지금 짓고 있는 거고 거기에 태권도 도복을 입은 석상 6피드짜리 두 사람이 들어오면 인사를 하게끔 돼 있고 또 거북이도 세우고 뭐 하여튼 한국적인 그 소나무도 심고 또 우리 그 태권도 ATA가 송암이에요. 송암 태권도거든요. 그래서 소나무와 돌, 바위 그런 것을 이제 넣고 해서 한국 정원을 지금 아직 끝은 안 났지만 내년 6월 달에 끝나는 건데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네. 태권도를 통해서 우리 고 이행웅 선생님께서는 뭐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게 태권도를 가르쳐 주신 분으로도 유명하고 네. 또 이렇게 태권도를 통해서 한국 알리는 데 앞장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권도의 어떤 점들이 우리 주류 사회에서 이렇게 어필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그 태권도를 배우는 수련생들이 태권도를 통해서 예의범죄를 배우고요. 예, 그리고 뭐라 그러나 그 지도자 역할을 하는 그런 그 역할을 배우는 것 같아요. 태권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든 그 태권도 수련생들에게 자기가 배운 걸 다시 또 수련시키니까 미국 사회에서 태권도를 해서 인성 교육을 받고 사회 지도자 역할을 하는 그런 걸 하는 것 같아요. 예, 앞으로도 태권도 협회의 많은 활약들을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바쁘신 네. 가운데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12월 27일 수요일의 뉴스 매거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